진행, 예.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참 그런, 제 인생에서 처음이고, 이 정도 규모의 오디터리움이 있는 곳에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아까 서서히 하려고 했는데, 좀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길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내빈들 찾으실 분들에 대해서 뭐 인사드리는데 아직까지 제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분위기가 아직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예고드린 대로 꼭 오시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례성으로 끝내지 않을 때이니 다음 번에는 반드시 왕님하셔가지고 자리를 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상품료상담소 소장하실 이미경님 안 오셨습니다. 이미경님은 작년 7월 13일 1차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 4년 동안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상품료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혜정님도 안 오셨습니다. 김혜정님은 1차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 너무 암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여성의전합 상임대표를 지낸 고미경님도 안 오셨습니다. 고미경님은 1차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리 단체들은 본 사건이 고위공직자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임이 본명함을 인지하고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의 전화 상대편을 맡고 있는 송란희님 역시 안 오셨습니다. 송란희님은 2차 기자회에서 본 사건이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권력의 은폐비호 지속된 주식적 범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수인에 대한 공격은 곧 피의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온 세상에 김재련 변호사님 안 오셨습니다. 이분 너무 유명하니까 따로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역시 고소인의 대변인 강윤영, 서혜진, 이지은 변호사님이 안 오셨습니다. 작년 8월 17일 이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울시청 6층 사람들 중 일부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 전체를 삭제하는 행위를 통해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 안 오셨습니다. 8월 27일 퇴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수만 건이 넘는 사건을 자신이 경험했는데 사건을 나만큼 잘 본 사람이 있을까?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 역시 안 오셨습니다. 4월 14일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정된 사실에 대해 피의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글이나 언행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사평론가 진중권님 안 오셨습니다. 진중권님은 중앙일보 칼럼에서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대 젊은 여성이 난인구 입은 사진이라고 하는 60대 노인에게 연정을 포함하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비참하게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경기 용인병 지역구의 정준석 의원님이 아셨습니다. 시사인 인터뷰에서 이런 일에는 무거워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거론하며 이 책이, 저희 책이 지나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상신 한겨레신문 문수 위원님 혹시 오셨나요? 네, 이상으로 안 오신 분들의 명단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소소하게 앞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분들의 이름은 앞으로 다음 기회에 계속적으로 호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섯 팀 불출석하신 분들 소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오늘 토크쇼의 MC인 권보람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진행을 맡은 권 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뭘 믿고 오늘 이렇게 MC까지 시켜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오늘 비극의 탄생을 세상에 상쾌시킨 송병관 작가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관련된 소송에 앞장서주시고 계시는 정철승 변호사님,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 책 출판을 앞두고 계신 권유지 작가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한번 다방면으로 재밌게 한번 풀어봐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사전에 메시지를 좀 주셨는데요. 일단 독자로서 작가님의 실물을 영접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사인을 받으러 오신다고 하신 분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철승 변호사님을 듣고 싶어서 오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남겨주셨던 얘기들을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서서 들어오시면서도 질문을 남겨주셨을 텐데요. 이제 그 질문들을 먼저 받아서 질문 드리기 전에 우선 그 전에 있었던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주신 질문 중에 박원순 사건에 천착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어떤 분이 남겨주셨거든요. 천착이라 사실 시장님과 저의 관계를 아는 주인들이었으면 굉장히 이 책을 내는 것에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사석에서 시장님을 많이 따르거나 아주 높이 평가하거나 그런 기자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이 사건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박원순 사건 처음 나왔을 때 여성단체가 시장님이 발행하는 2차 기자를 할 때 저도 솔직히 말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이제 2차 기자회견을 했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여성단체에서는 방문 사건에서 서울시장실의 전체적인 어떤 조직적인 은폐 강조 목인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은 됐습니다. 이 많은 취재원, 내가 박원순 시장을 취재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 일에 이런 일이 실제 있다면 그곳에 있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다만 나에게는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2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랜덤으로 20명을 만났어요. 다 했는데 저는 그 당사를 못 찾았습니다. 그거 보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49제를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절들을 7군데를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그 중에 4군데를 갔거든요. 두 번째 제사를 은평구 진관사에서 했습니다. 근데 따님이 오열을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신지 하면서 그 많은 조문객들하고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거 보면서 진관사에서 버스로 내려오는 길이 한 1km 되는데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과 따님이 제대로 지금 이별을 못하고 있구나. 굉장히 그렇죠. 이 사건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얘기를 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박원순 시장의 유족들은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허물이 있는지 뭔지 이거를 좀 낱낱이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내려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좀 내가 한번 챙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다른 많은 내용들은 책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리고 책을 내신 이후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독자분들과 만남을 진행하고 계신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가 더 추가적으로 나온 증거라든가 고소고발이 받으셨다든가 이런 증상의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지금 옆에 정철승 변호사님이 계시고
사실 이 사건 관련된 거의 모든 소송을 도맡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저에게 들어온 소송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출판사로부터 이제 책을 내기로 하고 인쇄를 막 선인쇄로 이제 몇백만 원 받았을 때 저는 그거를 딱 챙겨놨어요. 이거는 변호사 수입료다. 예, 내가 350페이지짜리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언급되는 분들이 탁탁 털어가지고 뭐라도 찝어가지고 나를 반격할 수 있는 어떤 소재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계기가 돼가지고 뭐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들어올 거 없습니다. 제가 해외를 다 했고요. 저는 뭐 저의 언론의 자리를 위해서 이걸 한 거니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걸 가지고 상당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철중 변호사님 문항도 한번 여쭤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것 이외에도 시장님 관련해서 어떤 소송들이 있고 법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정철승 변호사고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기록적으로 막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는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정원 기자님이 송정원 기자님이 이제 이 책을 출간하신 후로 무슨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걸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심하시긴 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이 책이 사람들의 관심에 좀 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뭐랄까요 영리한 이 책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꾸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된 소송, 그 다음에 형사고소 뭐 이런 어떤 재판 과정에서 이 책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책을 거론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작전이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 송 기자님께는 제가 정말 미안한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플랜 B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이 책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병관 기자님이 그 인쇄 받아서 안 쓰고 그거 소송비로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거 그동안 쓰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아 여기 참 사모님도 계시죠? 아니 또 이러고 또 오늘 또 저기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부부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병관 기자님이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 있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다 지켜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한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를 하면서 소송에 걸리고 그다음에 형사고소에 걸리고 하는 일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데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 형사고소당하고 소송당하고 한 거에 거의 한 70%를 지금 박원순 시장님 사건 하면서 당하고 있어요. 네. 그 제가 소송에 걸린 게 뭐냐면은 일단 그 고소인 여성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실질적으로 김재련 변호사가 한 짓인데 저를 상대로 해서 더 이상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님 얘기 올리지 마라. 그리고 기존에 올렸던 포스팅들 전부 다 삭제해라.
이런 그 가처분 결정을 법원에다 신청하는 재판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여러 번의 그런 소송을 김재련 변호사가 저를 상대로 했고요. 그리고 또 형사고소도 했습니다. 그 형사고소는 무슨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 모소인 여성을 김잔디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그거는 경찰에서 이제 그 고소인의 어떤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뭐 가명으로 그렇게 지은 건데 그 김잔디가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게 개인정보가 돼버렸다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김잔디라고 지칭한 게 개인정보 누설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박원순 시장 비서실에 4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그 고소인 여성이. 근데 그 기록입니다. 이 시장 비서실은 좀 일도 힘들고 뭐 그러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진짜 그 초유로 4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원래 구급 말단에서 이제 그 시장 비서실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는데 8급, 7급을 초고속 승진한 다음에 7급으로 승진하자마자 이제 그 자기가 골라서 아주 좋은 그런 근무처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뭐 시장 비서실에서 본인 얘기로는 내내 성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년 동안 근무한 것은 본인이 거기서 승진해서 좋은 데로 옮겨가려고 4년을 채웠던 것이고 그리고 초고속 승진을 했다. 이제 그렇게 썼는데 자기는 초고속 승진을 하지 않았다면서 명예훼손이라고 또 저를 고소했고요. 아니 자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들로 다 해가지고 이제 제 입을 막으려고 형사고소도 제기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성범죄자라고 그렇게 공공연히 말한 한겨레신문 기자, 진중권, 그 다음에 뭐 윤서인이, 그, 뭐 되게 쓰잘데없는 놈이지만은 이름 다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참 못된 짓으로도 그렇게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놈인데, 참 이게 방송으로 참 나가거든요. 보여준 자인데, 윤서인이 그리고 무슨 유튜버 이렇게 몇 명을 형사고소했거든요. 왜? 피해자가 자기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사실 그것도 너무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런데 제3자가 함부로 박원순 시장님을 성범죄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는 4자 명예훼손죄에 해당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작년 7월 8일날 그 고소가 제기된 이후로 경찰 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그거를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월권적인 행위를 해버렸죠. 사법기관인 경찰은 6개월 동안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뭐 박원순 시장님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긴 했지만 그 외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과 같이 고소된 서울시 여기 그 서울시 그 임직원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간부들도 그때 성추행, 뭐 방조행위 뭐 이런 걸로 같이 고소가 됐는데 그분들은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해서 그 돌아가신 분인 박 시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자들을 다 고소를 했는데 또 그 못된 녀석인 윤서인이 그리고 그 윤서인이를 추정하는 또 유튜버 또 뭐 아무개 뭐 있는데 이 녀석들은 지금 고소 당하면은 또 저를 또 고소를 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그런 고소도 당하고 뭐 여하튼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지훈 작가님께서는
페미니즘 관련 책을 출판하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건지 본인 소개랑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두 분은 굉장히 익숙한 얼굴들이실 거고 또 기자님과 변호사님 뵙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저는 정말 처음 보시죠?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권윤지라고 하고요. 저는 경력이 좀 특이합니다. 제 본업은 서양화 작가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경위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원래 과거에 지금은 정말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을 같이 하고 계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예, 대선 캠프 막내 상근 멤버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안희정 미투 사건을, JTBC 사건을 겪었고요. 사실은 안희정 지사 사건과 이 박 시장님 사건을 제가 비교하거나 동일선상에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미투라는 이, 그것도 이 무고성이 좀 짙은 미투라는 이슈와 인연을 맺게 됐고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개인적 경험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 사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거나 뭐 연루된 사람이 아닌 한 시민으로서 이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저는 진보 성향의 시민으로서 이 진보 진영의 진짜 리더들한테 집중돼 있는 미투라고 이제 일련의 미투 사건들을 관전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들이 가해자가 되어야 하나? 그리고 왜 그들이 모든 성범죄 가해자를 대표해야만 하나? 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페미니즘 운동이 힘을 받고 연속되고 또 정치권에서의 어떤 실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하나? 그런 어떤 좀 목적론적인 질문이 제가 하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맥락에서 제 책 역시도 이러한 저의 어떤 정치적 질문과 어떤 역사관을 참조하고요. 거기에 어떤 제가 본 젊은 여성들의 이 마음,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세이식으로 기술하는 책입니다. 이게 제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책 소개하기가 조금 제가 민망한데 제 책의 제목은 이 죄와 벌입니다. 내 죄와 벌 앞에 이 한자, 새로운 신자가 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이 페미니즘 광풍이라는 속에서 이제 우리들의 정의관, 그리고 누가 잘못인가, 누가 얼만큼 잘못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과 어떤 감수성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바뀐 척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에 집중하는 책이고요. 또 그 안에서 그런 영향관계 안에서 역학관계 안에서 이런 또 비극이 탄생했다고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다소 특이한 경력을 가진 한 명의 깨시민으로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변호사님과 기자님과 이야기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윤지 작가님께서 네. 책 제목 이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마침 질문 중에 작가님께 그 질문이 있었어요. 비극의 탄생이라고 제목을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 책을 내는데 제목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 제목을 참조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예, 사실 그런 책이 있다는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정의 될 거 굉장히 고민했고요. 제목이 지을 때는 그게 뭐 성범죄를 피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제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건이 좀 고전일수록 오래 읽히거든요. 오랫동안 기억되거든요. 좀 그런 의미가지고 좀 투박하지만은 이런 제목으로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후에 언론 보도가 많이 뒤지 않고 정말 이 책을 찾아 읽는 분들만이 이 책에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책 제목은 잘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생각 제목에 대안으로 생각했던 거나 징고로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다중에게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너무도 빈약한 토대 위에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기까지 굉장히 좀 1차원적인 그런 얘기들 다말마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죠. 듀오프는 왜 자살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책을 보셨던 분들은 이 책의 가치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있는 페미니즘에 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지난 몇백 년 동안 보다도 최근에 몇 년 동안이 이 페미니즘이라는 흐름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되게 큰 변화를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대략 2016년 전후로 해서 그 강남역 살인사건 전후로 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네. 책에 대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또 책을 집필하시던 당시와 또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 지금 이마저도 굉장히 좀 다수의 분들이 많은 정서가 격동하듯이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덕분에 또 이렇게 북콘서트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윤지 작가님과 손명관 작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우시죠?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제 페미니즘 이슈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거의 보편적인 상식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촛불혁명과 페미니즘 이 리부트라고 해야 되나요? 페미니즘의 이 광풍이 기묘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민주정부의 정당성과 이 페미니즘의 정당성이 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진보라는 맥락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017년 촛불 대선 때 정말 많은 여성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이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이제 나는 당당한 진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우리가 이 박원순 사건까지 해서 지켜봤던 박원순 시장님 사건까지 해서 지켜봤던 그 일련의 미투 사건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처음 일어났을 때 페미니즘 운동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 얘 그 신선한 어떤 분위기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고 그때의 페미니즘의 어떤 순기능들이 지금은 그게 그대로 이 부작용이 돼버렸고 또 그 당시에 이 페미니즘 운동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 운동을 할 때는 본인들이 진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페미니즘을 어떤 이 휴머니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이 미투 사건을 운동의 수단으로 삼는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상황을 안 좋게 갈까?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사람을 나쁘게 만들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사가 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데는 저는 분명히 정치적 유불리라는 것이 끼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 페미니즘이 지금 사실은 이런 운동들을 만들어내는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찾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근본주의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같았으면 도저히 성폭력이라고 성추행이나 강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왜 그게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이러한 논리들을 끊임없이 펼치잖아요. 어떤 조직 내의 여성의 성역할의 강요 또는 여성 혐오 이런 이제 좀 생소한 단어들 성인지 감수성 이런 단어들을 써서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레디컬 페미니즘적인 흐름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이것은 너무 여성 전체가 아니라 되게 제한적인 어떤 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은 이제 엘리트, 또 사무직, 또는 이 사회 진출의 욕망, 또는 욕망을 넘어서 야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여성들에 집중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여성들이 호소하는 피해라는 것이 실상은 어떤 그냥 사소한 기분 나쁨, 또는 윗세대와의 세대 차이를 어떤 자신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정말 초반에 이렇게 크게 끌어오를 때처럼 어떤 정의를 바라고 있다면, 이 보편 여성을 봐야 되고, 또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계층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전체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페미니즘은 마치 이제 이 인간성이나 자연스러운 어떤 사람 사이의 문화를 좀 파괴하는 듯 해서, 그건 좀 우려스러운 것 같습다. 네, 지금의 답이 되는 건 모르겠네요. 네, 작가님의 이제 네. 개인적인 소견과 페미니즘에 대한 네. 네, 시각을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얘기를 그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페미니즘 얘기는요, 솔직히 저도 많이 고민했던 주제이긴 한데, 솔직히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정도의 그런 얘기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제가 사실 처음 들은 게 벌써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전 대학 시절부터 어려 다니던 운동과 선배 누나들이 여성해방부터 선물이라는 서브스 선배였거든요.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네. 페미니즘은 세상 속에서 좀 구현해보자는 그런 분들이었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이지적이지 않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른바 메디컬 페미니즘은 제가 보기에도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사실 이런 논쟁이 지금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 진행 중인 상황에도 굉장히 큰 논란거리고 이슈인데도 사실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떤 운동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솔직히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진짜 영웅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지 얘기들이 가지. 이 사람이 이런 식이죠. 성범죄가 맞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를 하시죠. 대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내놨을 때 그것을 정말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들이 실제 어떤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먼저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은 훨씬 더 그것이 현실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니까 얘기하지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거를 같이 함께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은 좀 더 얘기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박 시장님에 관련된 책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결국엔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지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그런 사람들마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런 공과 과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행정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그분의 업적이나 명예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구분 지어놓고, 일단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에 그 부분을 좀 밀어놓도록 하고, 일단 책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우선 이 사건에 관련된 소송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앞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초반에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고소인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용어적인 것부터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게 법적인 어떤 특정된 용어가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일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런 용어를 정립해 나가면 좋을지부터 아직까지 분명히 못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확실하게 하고 가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네. 그거 법적인 문제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 아니고 그거 여성계에서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제 문제를 제기한 여성 단체들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기선 제압을 하려고 그냥 터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꼬리 잡고 말하자면은 이제 뭐 옛날에 그냥 그 메카시즘 같이 뭐 그냥 빨갱이 낙인을 뒤집어 씌우면서 뭐 그렇게 누명을 쓴 사람을 누군가가 좀 비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 사람한테 너 지금 빨갱이 두둔하는 거냐 그럼 너도 빨갱이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행위였을 뿐입니다. 아니 그 뭐 고소인이라고 부르면은 어떻고 근데 사실 피해 호소인은 좀 어색했어요. 저는 피해 호소인보다는 그냥 고소인이라는 주장이 그렇게 부르는 게 제일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 근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뭐 피해자라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뭐 사실 적절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보면은 alleged victim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라고 번역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고 어색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립적인 명칭은 고소인이죠. 고소인이고 저는 사실 그 좀 뭐랄까 뭐 페미니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압축 성장을 해서 굉장히 그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굉장히 좀 글로벌한 그런 사회 분위기로 급격하게 한두 세대 만에 바뀌긴 했지만 이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아주 그 남성 본위적인 사회죠. 북한은 옛날에 한 6.25 때의 그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하는데 진짜 눈도 못 봐줍니다. 학교에서 보면 남학생 여학생들이 있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한테 야 물 떠갖고 왔나 이런데요. 그러면은 같이 놀고 있던 친구들인데도 여학생이 가서 남학생한테 물 떠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남녀 간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야 될 필요는 틀림없이 있고요. 이것이 그 여러분들 스프링 이론이라고 그 이 사회학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스프링을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휘어진 스프링을 곧게 피는 방법은 반대쪽으로 구부려 갖고 한참 놔두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구부러져 있는 이 상태를 이거를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구부리는 상태가 한동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그렇게 반대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 같은 분들 나타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박원순 시장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희생됐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손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안 괜찮나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 왜 박원순이었을까? 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박원순이었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성 페미니스트 중에 내가 최고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늘 말씀하셨대요. 나는 페미니스트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단체들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도와준 걸 보면 이건 국가가 도와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많이 해왔었고 그게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박원순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그 최용해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 사람도 박원순 시장님이랑 같이
그 옛날에 서울대 우조교의 성희롱 사건 그때 같이 했었던 동료였어요. 그래서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는 거를 그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처음 만들 때 그때 박원순 시장님 도와주고 아마 모르긴 해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그 저 임명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셨을 건데 그런데 왜 그런 말하자면은 뭐 동지이자 은인 같은 박원순 시장을 그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물어뜯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배은망덕해서? 물론이죠. 배은망덕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요? 뭐 좀 특이하죠. 저는 그것을 박원순 같은 사람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사회에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박원순 같은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성범죄자로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바로 그 사람조차도 성범죄자가 돼서 비참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그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면 그 이하 모든 남성들은 나는 절대 성범죄자 아니야 라는 소리 절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회가 어떠한 남성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성범죄자일 리 없어 라는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효과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을 곱게 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그런 기관이 상당히 필요하긴 한데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게 아니라 곱게 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곱게 피기 위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을 다시 되돌리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방상훈, 안태근, 김학의 등등 성범죄 혐의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죠. 근데 정치권에서도 보면 여야에 대해서 최근 이슈로만 보자면 민주당에 영입된 선대위원장에 대한 태도나 야권 대권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태도, 야권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태도, 그들을 바라보는 언론이나 페미니즘계의 시각이 동일한 잣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스프링을 그 반대편으로 기울이는 그런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진 잣대가 들이대지는 걸 좀 보시는 게 있는지 당연히 그 사람들 뭐 흔히 하는 뭐 선택적 정의 뭐 그 하잖아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 이유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페미니스트들, 여권 운동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예? 뭐 심사임당으로 이 말씀하신 거 아니죠? 어디 큰 소리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쭉 올라가면 뭐 있겠지만은 다 일제강점기에 기독교계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신여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남녀 차별을 이제 철폐를 하는 어떤 그러한 사상 그게 이제 서구 기독교 사상이겠죠. 그 덕택에 그 혜택으로 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오고 또 이제 더러는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박사가 돼서 들어와서 뭐 굉장히 존경받는 여성계 인사가 되고 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여권 운동가의 1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99.9% 이상이 다 친일파들이에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친일파는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특히 이제 여성들인 경우에는 성취 욕구가 강한 여성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김활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활란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죠. 그 자기 제자들을 정신대로 나가서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막 독려를 하고 한 그런 일제 식민 통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친일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마인드와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여성 단체 여권 운동가들한테 그대로 그 DNA가 저는 유전돼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극도의 기회주의예요.
극도의 교회주의.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기회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은 어떤 그 집단 단체한테 달라붙고 어떤 가치 뭐 그런 뭐 정의로운 결과를 실현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해득실을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바로 그 기회주의. 우리나라 여권단체 여성운동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DNA 같은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야 그거 뭐 국민의힘당 뭐 그쪽은 눈 감고 뭐 무슨 뭐 진보나 뭐 민주당 쪽 사람들은 다 물어뜯을지 덤벼들고 이게 다 기회주의적 행동이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기자 순병관 작가님께서는 또 기자시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동일한 잣대로 보고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기자 입장에서 언론이 본 편이시죠? 언론이 여야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보시는지 뭐 페미니즘적으로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는 페미니즘은 굉장히 얘기하기 혼란스러운 것이요. 엔게이 페미니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페미니즘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페미니즘에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페미니즘에서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거기서 공부를 하면 그곳에서 반박할 사람이 안 나와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 페미니스트가 이건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로 간에도 이거는 페미니즘은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얘기도 보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영역하고 있는 조도훈 씨가 관련해가지고도 저는 지금 이른바 여성계나 페미니스트 사이에 어떤 통일된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어느 앵글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어떤 영입 실패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보는 면이 있고 좀 이것은 어떤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게 있지 않냐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정립돼가지고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유지 작가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앞서 이런 사건들이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메디컬 페미니즘이 좀 과도하지 않냐는 그런 입장을 가지신 상태에서 봤을 때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사실 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방금 전에 장철수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얘기에 조금 이제 처벌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조금 길게 하신 말씀 앞에 부분 중에 이 사건은 박원순 시장님 같은 정말 성범죄와 거리가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 그대로 약간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나 시선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저 정말 전적으로 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컬 페미니즘에서의 이 남성 페미니스트는 참 질투나는 존재거든요. 메디컬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동조해주는 사람인 동시에 밥그릇을 뺏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단지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라 뭔가 동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은 묘한 불편감을 자아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엔게이 페미니즘이란 말도 유명하지만 이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오빠는 이 페미니즘에 동조해주는 남성 페미니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란 책의 속내는 아무리 페미니즘 해봤자 너희들은 한답이다. 뭐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는 그 오빠가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 성별 근본주의로 가는 것이죠. 어떻게 됐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는 이
변호사님께서 기회주의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어떤 이 한국 여성계의 계보사항에 내재되어 있는 그 DNA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 박마리아라는 분의 전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아주 정확한 이제 세부 사항들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박마리아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여성 해방을 쟁취해낸 멋진 여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이렇게 성공 가도를 점점 달렸고 계속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한 번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북한에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 학교 선생님 중에 선교사분한테 선택을 받고 유학을 가고 유학에 다녀와서는 이제 조선에 있는 YWCA, 그러니까 YMCA의 여성 버전이죠. YWCA의 일원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일원이 돼 있을 때쯤에 이제 일제의 말살 통치가 굉장한 광기를 보이게 됩니다. 그때 YWCA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한 개는 이제 자주 독립화, 그쪽은 이제 일제의 그런 말살 통치에 저항을 하자. 절대 협력할 수 없다. 이 조직을 버리더라도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반대편은 이제 협력합니다. 이 일제에 도와주자. 그 말인 즉슨 조선의 이 여성들을 정신대나 뭐 위안부 쪽으로 동원이 된다 해도 이 조직 안에서의 본인들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마리아 씨는 이 후자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끝난 다음인가요? 어쨌든 이기붕의 처가 되고 정말 한국의 이 국가 지도 세력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박마리아가 그 당시의 성별과 이 민족의 벽을 자기 스스로의 삶으로서 뛰어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권리의 보존과 실현 늘 정말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YWCA를 나갔던 독립을 자주독립 주장하면서 YWCA에 나갔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평가가 저평가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의 이 여성해방 현재 우리가 배우는 그 한국의 여성해방 운동이라는 것의 주축은 그 YWCA에 잔류했던 그 사람들 친일파 여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런 근본적인 상처라는 것을 많이 체감을 했고 또 그런 흔적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 안에도 몇 면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생각은 사실 큰 생각, 저한테는 너무나 거대 서사였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네,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면 네.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구한말 때부터 그 대한민국의 똑똑한 여성들이 가장 쉽게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권운동가를 스스로 표방하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알거든요. 여성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권을 위해서 또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이 말하면은 한 수 접어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게 여권 운동가라는 그 팻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다양한 분들 모신 만큼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시간이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시장님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마지막에 놓고 사건에 집중하자고 했던 것은 많은 분들께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런 시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의 실체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먼저가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리고 작가님께서도 처음에 이 책을 쓰실 때 의도하신 바가 시장님을 영웅화시키거나 미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저널리즘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의 실체에 좀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더우는 시장님의 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어님에 대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답답하다거나 기대에 못 미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시장님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장님 왜 그러냐? 시장님은 사실 어떤 물질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정치성 해가지고 인정받은 것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시장님은 좀 약간 젊은 세대들은 그냥 권력자라고 보이겠죠. 왜냐 서울시장을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한성부윤 제도 이후로 가장 오래한 서울시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대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울시장님 박원순시장은 그냥 서울시장 권력자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저는 사실 시장님 처음 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80년대에 강남에 도화서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심심하면 책 같은 걸 이제 보고 그러는데 국가보안법 연구 2라는 책이 딱 눈에 보였어요. 그 책이 그 당시로서는 제일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그 서적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그 사례들을 모아놓은 자료실이었거든요. 이런 책을 만들어내는 박원순이라는 당시 변호사였죠.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문의 어떤 칼럼으로서 한겨레 신문의 비상임 논설위원으로서 많은 칼럼들을 쓰고 실제로 제가 읽은 한겨레 신문 사장님까지 모시려고 했는데 본인이 하도 권리들이 많아서 고사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말 정열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장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끝마무리를 가지고 잘 안 된 사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뭐 기회를 받은 김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장님에 대해서 제 친구 보면서 특히 이제 시장님이 했던 이제 우쪽의 사건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2차 가해와 뭐 피해자 다음에 대한 단론을 만들어 뽑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시장님의 행적을 이렇게 된 걸 보고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선자박이다, 자업자득이다. 제 취재원 중에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어떤 선거가 있고 얼마 전에 또 서울시장 시장님이 어떤 거리를 인해가지고 보궐선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평가받은 어떤 정치적으로 평가받은 자료도 있었는데요. 저는 시장님에 대해 어떤 정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좀 갈수록 좀 지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저는 시장님이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간적으로 어떤 분명 과오가 될 수 있고 책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우리는 하나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다른 인간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잘못, 계산하지 못하는 앞으로의 운명에 대한 잘못,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가, 악한 사람이었는가, 왜 이 사람이 이런 나락에 떨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됐을 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좀 이해를 가지게 되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추모하고 그런 것들도 한 시장님 사람에 대해서 복잡한 한 사람이 인간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될 때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추모하게 되는 그 보편적인 어떤 생각들도 열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쓰신 당시에도 그렇지만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언론이 2차, 3차 가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지금 검색을 해도 나오는 행태들이 굉장히 거의 관계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기자로서 생활을 하시는 만큼 그거에 대한 생리도 잘 아실 텐데 그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제 어깨를 얘기해야겠죠. 원래는 저도 이제 기자니까 기사를 써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해서 좀 기자들이 분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다 보면 정의로운 기자가 돼야 된다. 어떤 이런 좀 뭔가를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운동가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좀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저도 한 20년 해보니까 좀 주제에 어떻게 넘는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해보고 그런 것들 시도를 해봤고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보안법, 국어법. 이 자리에 계신 오디언스들 제가 분석을 안 해봤지만 사상의 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지지를 하고 그랬고 2004년에서 2006년 넘어갔을 때 국가법을 대표로 한 4대 악법 참패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공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잘 안 됐죠. 그 국가법이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런 국가법의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회에 중요한 아젠다가 안 되고 있죠. 왜 안 될까요? 이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이상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김종필 씨 같은 돌아가신 분 중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국가보안법 없다고 해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에서 불편한 사람 한 주먹도리도 안 된다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을 깨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상이고 또 현실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기자들이 특히나 저도 초년 시절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명히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독자들이 맡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기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의 세계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걸 보고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고 여러분이 갈 길을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자들의 역할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피해자의 의견에 이 사람이 약자니까 이 사람이 공명에서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책임지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실 그런 모드를 통해가지고 저는 방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 단체가 피해자의 편에 서가지고 도와줄까를 하고 있어요. 캠페인을 했어요. 언론사에는 많은 기자들이 방어사는 권력자고 피해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약자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단체와 같이 사실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가면서 그런 기자들을 써놓고 칼럼들을 써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방어시장 심판 받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이 반대편으로 방어시장은 배출한 당이 아니라 다른 데서 시장이 됐었죠. 근데 그 위에 상황을 보자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박원순 시장 심판적인 페미니즘 진영 여성단체가 그거에 따른 어떤 과실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래서 지금도 가지고 제도가 굉장히 격화된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저널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준석 같은 당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되고 그 사람들의 얘기들이 목소리에 퍼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지금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어떤 답답함이 이 책을 썼고 사실 결과적으로 좀 그런 현상이 지금 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 생각이 올라갈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보면 어떤 역할을 하나의 플레이어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와서 복귀를 해보면요. 박 시장님이 너무 시기가 안 좋았어요. 이게 안희정 지사 사건 그 다음에 오고동 부산시장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아마 언론인들도 기자들도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생겨버렸던 것 같아요. 아유 왜 또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오거돈 시장은 잘 모르겠는데 뭐 안희정 지사도 그랬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밝혀지고 막 이래버렸으니까 그냥 아 그랬겠지. 그런데 이제 막 여성 단체들이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또 김재련이라는 또 아주 그 김재련 씨는요 안희정 기사 사건부터 그 관여했더만요. 안희정 뭐 그다음에 저기 서지영 검사 그 다 뒤에 배우에 그 여자가 있어요. 그 저희 지금 변호사인데 뭐 먹고 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기자들도 그냥 아 뭐 이것도 그러면은 뭐 비슷한 일이 또 터졌구나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그런 류의 사건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해야 돼. 어떤 피해자 주장에 뭐 이것이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되게 합리적인 주장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춤주춤 거리는 거죠.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한테 표독스럽게 생긴 또 머리까지 노랗게 물들이고 나와가지고 독이 잔뜩 오는 것처럼 이 차례에다가 뭐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래버리니까 아 이거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뭐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냥 전부 다 집단적으로 그 동작도 많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법조인들의 잘못도 큽니다. 사실 제가 지금 뭐 우연한 계기로 해서 박원순 시장님 그 가족들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냥 깊숙이 도와버렸는데 저 작년에 별로 그 이 사건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저만 하더라도. 그랬기 때문에 무슨 뭐 2차 가해나 어쨌든 막 김재련 변호사가 이렇게 핏대 올리고 하는 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뭐 제가 얘기한다고 누가 들은 것도 아니었지만 법조인들이 방치하고 있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사건을 하면서 이 실태를 알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그거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성희롱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언동을 말하는 건데 그게 플러스 이제 뭐 전부 다 뭐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성적 수치심 유발한다고 성희롱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이제 직장 안에서의 그런 그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수직적 어떤 그런 그 관계 안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성희롱이거든요. 반면에 성범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희롱은 범죄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범죄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성희롱하고 성범죄는 이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성희롱은 맛없는 음식이라고 본다면 성범죄는 독극물 같은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어떤 거죠.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다 무슨 뭐 여권운동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막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만든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놀랍게도 성희롱과 성범죄가 이게 같은 것이다라고 가르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조인들이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버린 거예요.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넓은 범위의 그 성희롱에 포함되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성희롱 중에 되게 정도 강도가 되게 센 것은 성범죄다 이런 식으로 밝혀버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희롱의 범위를 갖다가 그냥 무한히 확대시켜버려요. 그냥 얼굴만 그냥 누구를 쳐다보기만 해도 성희롱이 되는 것처럼 또 심지어 남자가 그 자기 동료 그 여성한테 뭐 무슨 일 있어?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이러면 성희롱이라고 가르쳐요. 왜? 뭐 얼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여권운동가들,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 너무나 쉽게 어떤 남성을 성희롱을 저질렀다라고 그냥 낙인 찍어버릴 수 있게 성희롱의 범위를 넓혀놓고 성희롱과 성범죄를 그냥 뒤섞어가지고 성희롱으로 낙인 찍히면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박원순 시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뭐 그 이건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고소인 여성은 박원순 시장한테 여섯 가지의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거의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 같이 셀카 찍는 척하면서 막 얼굴이랑 등을 이렇게 밀착하고 자기 등을 쓰다듬었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수시로 음란 문자 메시지 자기한테 발송했다. 그리고 자기 무릎에다가 입술을 대고 호호했다. 그 다음에 뭐 시장실 안에 무슨 내실, 침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깨워놔달라고 강요했다.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못 견뎌서 비서실에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했더니 그거 못 나가게 했다. 그리고 뭐 혈압 체크 뭐 이제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서 막 성희롱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실에 있는 뭐 서울시 부시장, 그다음 비서실장 그런 간부들이 또 그런 박 시장님의 성추행 행위를 또 은닉하고 또 방조하고 뭐 그런 여섯 가지 뭐 그런 걸 했다. 이래갖고 총 12가지의 그런 그 범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다 기자회견에서 다 폭로를 해버렸는데 고소 고발까지 다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은 6개월 동안 한 5개월 이상 조사한 결과 그거 전부 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시기에 조사를 했어요. 원래 수사가 진행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강행해버렸어요. 최영애 국가위원장이. 지금 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정이 위법하다는 사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법에서는 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음에도 그냥 조사를 강행해버렸다는 거. 6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12가지 중에 10가지는 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인정했어요. 첫 번째가 음란 문자 메시지 그거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속으로 5년입니다. 5년 동안 계속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5년 동안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그런 음란 문자 메시지를 계속 받았다라는 고소행이 그러면 도대체 음란 문자 메시지를 몇 개나 보냈겠습니까? 지금 수십 통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5년인데. 그런데 단 한 개의 실물 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래서 그 주장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거 인정된다고 했거든요. 그건 어떤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인정할 거예요. 그 내가 그거 봤다. 그 정도 가지고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 그걸 발송하는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인가 무슨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라고 형사 처벌받는 행위거든요. 누가 그건 좀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범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된다고 발표해버렸거든요. 또 하나는 그 네일아트한 그 매니큐어 예쁘게 칠한 걸 네일아트라고 하는데 그 손과 손가락을 박 시장님이 이렇게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 명백한 추행이죠. 이제 그것도 김봉수 기자님 오셨나요? 제가 오셨군요. 저 김봉수 기자님 안 계셨으면 그건 진짜 꼼짝없이 누명 써버릴 뻔했어요. 네, 지금 원래 책에는 익명으로 인터뷰를 해주셨던 특별한 손님을 좀 앞으로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런 경험 처음에 좀 떨리고 좀 그런데 부족하더라도 아닐 것 같은데 그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책에서 보셨죠? 책에서 그 증언한 사람이 정대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에 그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이렇게 매체로 통해서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한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올해 그 작년 말에 귀국하게 됐고 또 올해 1월 달에 이제 자가격리 하면서 이제 인권위원회 발표를 보게 됐습니다. 보는데 이렇게 뭐 몇 가지 혐의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 아닌데 두 가지가 인정된다 보면서 네일 아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거 뭐지? 뭐 충분한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문득 또 제가 본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아 예전에 내가 그 박 시장님과 인터뷰를 하러 들어갔을 때 봤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엔 긴 게 아닌가 했어요. 저도 그게 하도 그냥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간 사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게 뭐 처음엔 꿈인가 했어요. 제가 꿈인가 행신기하게 헷갈릴 정도로 저도 약간 됐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 동료들과 같이 박 시장님 그 인터뷰를 하고 들어갔을 때 어떤 여기서가 저 시장님 저 오늘 내일 새로 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고 또 거기에서 박 시장님 좀 약간 뭐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관심도 없어 보였었는데 옆에 있던 저희 동료 기자가 아 시장님 요즘에 저런 거 잘하는 것도 개성이고 뭐 저기 외모도 잘 꾸며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거라고 하면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시장님께서 어 그래요 보면서 이제 목소리도 생각나는 게 뭐 어투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여다보셨는데 그 좀 신기한 모양이 있었나 봐요. 말 좀 길어졌는데 아 이렇게도 하네요. 이렇게 아 요즘은 기술이 와서 이런 것도 한다는 게 이제 눈 앞에 이렇게 들이대니까 이제 시장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냥 뭐 만지셨던 것보다는 뭐 이런 거 이렇게 터치했던가? 아무튼 이 정도 그냥 그 번개처럼 스쳐가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그런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우리 송 기자님하고 1월 말인가요? 2월 말인가요? 책 출간 직전에 만나게 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 학교만 다녔는데 제 기억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기한테 기억을 정리해서 좀 확인해갖고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날짜 뒤져보고 하니까 제가 인터뷰 들어갔던 날짜가 이제 어쨌든 기사로 나와 있으니까 기사 그 보면서 그 기사를 확인해보면 인터뷰 날짜가 특정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같이 들어갔던 후배가 뭔지도 동료가 뭔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다 저도 나름은 좀 워낙 그 기억이 희미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들어갔던 후배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야, 너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냐? 그랬더니 나는 무슨 소리예요? 뭐, 그러다가 야, 진짜 이게 막 하이픈에 뭐 여자분 막 기억 안 나, 막 레이어트 이거 기억 안 나 했더니 그 녀석도 아 소름 끼친다, 나 기억 났다면서 저랑 거의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다고 그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책에 넣으시라고 송 기자님한테 보내드렸고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서게 된 계기입니다. 그 저는 그 박 시장님을 한 2013년 1월 달인가 그때 제가 인사 발령이 나서 서울시를 출입하게 되면서 한 6년 동안 6년 넘게 그 출입 기자로서 박 시장님을 그 시정을 펼친 걸 여러 각도에서 지켜보면서 그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뭐 너무 다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아까 언론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할 말이 많았거든요. 언론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가 기자로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팩트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팩트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없는지 증언과 어떤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쓰는데 제가 해외에서 보는 거는 이건 완전히 무슨 메카시즘 방풍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벌어졌던 조국 교수 그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이것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언제 이렇게 우리 언론들이 뭐 팩트를 무시하고 기본을 무시하고
어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해방 전국에서 백색테러 하듯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을 할까 좀 굉장히 자괴감을 갖게 됐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쓰고 싶었어요. 유기탄 선생님, 기자님이 쓰신 책, 이런 책을 뒤늦게 제가 해외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와서 정말 이거 파헤쳐 보겠다. 이거 뭐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일을 뺏어가는 것 같아서 좀 질투감도 느끼고 약간 막 그랬지만 너무 고마웠고, 아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예, 참,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김봉수 기자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김 기자님 안 계셨으면 꼼짝없이 그 고소인 여성의 손을 이렇게 시장님이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하는 게 되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세요. 자기가 그것도 시장님이 기자들이랑 인터뷰하고 있는데 비서가 그냥 와가지고 자기의 손가락 이렇게 들이밀면서 시장님 저 내일 앞에 있는데 예쁘죠? 이랬다는 거잖아요. 기자들도 황당했대요. 이거 뭐지? 그러고. 그런 행위를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라고 고소한 거거든요. 박 시장님을 고소한 행위를 통해서 그 여성단체 사람들은 세상에 성범죄로부터 예외인 자유로운 남자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처럼, 저는 단연간 변호사로서 일한 경험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성범죄 무고 행위를 하지 않을 여성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아무리 뭐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그 남성과 예컨대 박 시장과 그 박 시장님한테 정말 아주 헌신적이고 충실했었다는 그 고소인 여성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 뭐 안희정 지사하고 그 여성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죠. 지나치게 과도하게 가까웠던 관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남성도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여성이 뭐 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뭐 이런 멀쩡한 여자가 그랬을 리 없다라는 생각도 가지면 안 돼요. 수사기관도 명심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그 당신 말이 맞나? 이게 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당신 말이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묻는 걸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국가인권위원회로 돌아가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게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12가지 주장 중에 2가지밖에 인정 안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 그 두 가지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발표해버리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사를 했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롱 행위와 성범죄는 완전히 달라버린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판단하고 발표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런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린 거죠. 말씀 다 끊어졌는데 조금 더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지금 그 페미니스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성희롱 행위를 너무나 쉽게 인정되게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하면서 성희롱 행위와 성범죄 행위를 그냥 뒤섞어버려가지고 그냥 누구든
그냥 까딱하면은 성희롱으로 낙인 찍을 수 있게 만들고, 성희롱으로 한번 낙인 찍히면 성범죄자라고 그냥 그 저 얘기를 해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당시 위원장이 최영애 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시장님에 대한 조사를, 그것도 불법적으로 음식이 맛이 좋은지 맛이 맛있는지 맛 없는지만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가 조사할 권한이 없는 박 시장님 사건을 그냥 불법적으로 조사 개시한 다음에 박 시장님은 독극물이다 라는 그런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박 시장님은 독극물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박원순 시장님 사건의 진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위법한 조사와 부당한 그 조사 결과 그리고 그것을 발표함으로써 그 중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시킨 이 말도 안 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해 버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재판을 통해서 판단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고발이 될 거예요. 지금 신승목 대표님 계시죠? 네. 그 대표 잠깐만 일어나시죠. 네, 신승목 대표님을 잠깐 모셔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하고 왜 올라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콘서트에 여러분과 같은 시민사적으로 들으신 것 같았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지금 정철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9월 언론 인터뷰에서 박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하는 조사도 하기 전에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결과를 올해 1월로 이제 연기를 하고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조사 결정을 발표하면서 박 시장님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추행범으로 단정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철수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어겨가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가 된다고 저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관련된 상임위원 전원들에 대해서 헌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행위로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가 좀 말씀드리죠. 근데 본인이 누구신지 소개 안 하셨죠? 예. 저는 민주당 당원이자 시민활동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적폐 세력들의
유혹행위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받들어서 고발 활동을 지금 4년 넘게 해오고 있는 시민활동가이자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 살아계셨을 때 전혀 시장님을 가까이서 뵌 적도 없었고 가까이서 인사도 나눈 적이 없었던 시장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13일 박원순 시장님 발인하는 날 유가족의 요청에 불구하고 김재련이 그 앞장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직감적으로 아 이건 무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가 김재련을 2차 기자회견까지 지켜보고 2020년 8월 4일 날 김재련을 무고 및 무고 교사로 경찰청에 고발했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지도 않았었고 더군다나 김재련이 변호사라면은 시장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인하는 날 그것도 그렇게 사실을 증거 하나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온갖 의혹을 부풀리며 사건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납득할 수 없었고 이거는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김재련을 먼저 고발을 하고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 관련돼서 하고 김재련에 대해서는 무고 및 무고 교사 그리고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 대한 방조에 대한 무고 그리고 시장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죄로 세 차례 이제 작년 고발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고발을 진행하고 시장님 관련돼서 여섯 차례 고발을 진행하면서 여비서에 대한 무고죄를 고발을 진행을 해야지만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명예 회복인데 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믿기 때문에 박 시장님을 일반 시민들도 성추행범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쉽지만 어려운 싸움입니다만은 저는 1년 넘게 지금까지도 어떻게든 발을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말 그리고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나온 23일, 25일 전 이틀 전에 제가 여기서를 무고죄 및 일방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고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국민 고발인단 2,200명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이렇게 충족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무고죄 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지금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추진하려고 했던 여기서의 무고죄 고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건과 달리 여기서의 무고죄 고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증거자료 김재련이나 저쪽에서 주장한 것은 단 하나 제대로 된 성추행의 사진 한 장, 증거 한 장 하나도 없는 반면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서의 자필 손편지 내용 사랑합니다. 못 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합니다. 또는 박원순 시장님 생신 때 손과 어깨 또는 등산 가서 팻장 끼고 하는 모습들 오히려 박 시장님이 성추행을 당해서 얼굴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김재련 측에서 주장하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서 고통스러웠다는 피해자의 모습이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무고죄 고발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회견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미 박 시장님을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별건 사건의 재판에서 조성필 부장판사가 성추행범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또 대다수의 기득권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면은 또는 수사기관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공개된 모든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서 국민들이 법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판단했을 때 도저히 성추행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여기서의 그런 말과 행동들을 다 알게 된다 그러면은 박 시장님에 대한 명예훼손과 함께 더불어 여기서와 김재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엄중한 책임을 묻고 무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시민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큰 이런 사건을 지금 1년 넘게 제가 깊이 관여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송병관 기자님께서 올해 1월 달에 책을 출간해 주시고 나서 저도 큰 힘이 큰 힘을 얻었었고 그리고 중간에 정철승 변호사님께서도 앞장서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박범수 시장님을 위해서 두 번 다시는 실체도 없는 사건을 부풀려서 증거도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조작을 해서 정치 공작을 펼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을 하고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재련은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네, 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의견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철승 변호사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덕분에 당시로 저희가 돌아가 보면 성희롱이라는 단어와 성범죄, 성적 괴롭힘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혼란 속에 섞여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뭔가가 큰 성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당시에도 이게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촉발된 문제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에 대한 의문점이 좀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들이 여성단체는 언론인들 얽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봉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님께서 앞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네일아트에 관련된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그 보셨던 부분이 증언하셨던 부분이 만약에 다가 아니라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품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의 조사와 인권위의 조사에서 모두 더 정확한 정황적 증거나 그것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받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원순 시장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라고 정철승 변호사님과 권윤지 페미니즘 연구가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두 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정철승 변호사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과도 이제 이어지는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장님 사건에 대해서 이 법리적이고 또 이 국가 주관들의 이런 행정적인 절차 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언론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실제로 정말 모든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은 여성조차도 저 같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여성조차도 무고의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무고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양심 고백 같은 건데요. 현재 상황과 현재 분위기에서
젊은 여성층은 잠재적 꽃뱀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순수하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가 집니다. 어쨌든 저 같은 여성조차도 무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실은 범죄 행위와 사회운동은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강간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성범죄라는 건 정말 순수하게 어떤 범죄, 어떤 끔찍한 범죄이고요. 그거는 그냥 악한 거죠. 말 그대로 독극물이 든 음식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애매하다 싶은 행위는 범죄가 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관계와 이 극도의 악한 범죄가 동일선상에 끊임없이 놓이고 그렇게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어떤 사회의 선전이 되는 미투들을 보면 이 혐의 사실을 정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반드시 업무 중에 또는 어떤 미묘한 언행.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 페미니즘 프레임에 끼워 맞춰서 이렇기 때문에 범죄다라고 하고 그게 어떤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또 이제 거기에 여성들이 흥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말들도 그런 뉴스를 계속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맞는 이 일반 여성들의 입장에서 머릿속에 이 프레임이 생겨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거는 성범죄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성범죄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근데 사실은 정말 극악한 어떤 그 성범죄의 실체라는 건 경험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머릿속에 관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정의감이 얹혀져요. 이것은 저 또한 이 사건들을 탐구하면서도 이 사건 기록만 보면 제 머릿속에 그런 프레임이 떠나지 않았어요. 범죄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외면하고 가해자 편을 드는 게 아닐까? 라고 끊임없이 생각해왔고 또 예전에 제가 인간관계에서 절대 느끼지 않았던, 느낄 필요 없었던 모멸감들을 만들어서 느끼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사람들의 대중의 지지, 대중의 어떤 마음이 모이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지경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페미니즘에 굉장히 익숙한 젊은 여성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모든 여성은 정말로 그런 어떤 프레임화된 어떤 주입된 감정에 의해서 잠재적 무고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는 이 범죄가 아닌 것과 범죄인 것도 혼동되어 있고 마치 그게 다 동일선상에 놓여야 되는 것처럼 어떤 도구마가 우리한테 주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같은 이 범죄의 영역에서라도 경범죄와 흉악범죄도 결국에는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뉴스에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어떤 이 실제와 가상 사이의 혼동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얼마나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이 20대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이런 스스로의 마음과 갈등을 이렇게 좀 고백해보는 형식으로 얘기하고 싶었고 저는 이 얘기가 이 얘기를 듣고 양심이 찔리지 않을 여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특히 본인들이 좀 공부 많이 했고 좋은 학교 나왔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서 좀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저 말고는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없거든요. 네. 네.
모든 남성, 모든 여성은 다 성범죄 무고자, 잠재적 무고자일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은 모든 남성이 성범죄, 잠재적 성범죄자일 확률과 같죠. 네, 그렇게 정리합니다. 네. 자, 제가 여기 이제 남성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원래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싼 변호사 상담료를 주셔야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공짜로 선물로 해드립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시냐면 동료 여직원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개 씨 오늘 얼굴 안 좋네. 내지는 아무개 씨 그 남자친구 미남이던데 딱 이제 이렇게 말을 건네잖아요. 그러면 그거 성희롱입니다. 그러면 그거 성희롱이 되고 성희롱 행위자가 되면 바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돼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범죄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남성이 타겟이 됐다. 이 사람 사회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매장시켜버리려고 누군가가 이제 어떤 여성들이 작심하면 그 사람이 성범죄자라고 퍼뜨려버려요. 네. 그러면서 매장을 무섭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지금 뭐 박원순 시장님을 성범죄자라고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 또는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때문이에요. 거기에 발표해버렸거든요. 뭐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성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뭐가 아니냐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시키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자라고 고 박원순 시장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결정 자체는 그냥 서울시는 뭐 이런 뭐 성 관련 인권 교육 뭐 그걸 해라 무슨 계획을 세워라 이런 그냥 당연한 얘기만 나와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그 결정의 이유에 장황하게 써져 있는 중에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어떤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결정이 부당하다라는 것 때문이지 그 결정의 이유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소송에서도 근데 하지만 그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 박원순 시장님이 성범죄자라고 인정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재판부를 법원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자라는 그 판단과 그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잘못됐다면 이 결정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짓을 전에 저질렀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라 재판부도 대단히 고심하고 있고 아마 이 재판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는 그 판결을 내리는 순간 아마 전체 여성단체들의 맹폭을 받아가지고 가루가 되버릴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 여성단체들 그런 짓 잘하잖아요. 무슨 여성인권의 걸림돌이 된 사람 시상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이 재판부도 특히 재판장이 왜 이런 재판이 우리 부에 배당이 됐을까? 막 맨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러고 있을지 모르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자 이제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그걸 못하게 되어버렸는데 그 여성단체 대표들과 김재련 변호사와 이런 사람들이 여러 차례 뭐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에 대언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수도 없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명예훼손 행위를 본격적으로 해버렸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거든요. 사자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는 그거는 이제 가족이 고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고소 기간이 이게 6개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 시장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특히 이제 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또는 박원순 시장 가족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 취한다 딱 얘기한 다음서부터는 전부 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복지부동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막 하면 여성단체에서 뭐 박원순 시장 성범죄자를 뭐 두둔하는 정철승 변호사 뭐 무슨 뭐 자폭하라 막 이렇게 해서 성명 발표하길 기다렸거든요. 네, 안 해요. 영리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엉뚱한 사람들이 뭐 진중권이나 이런 약간 미련한 사람들이 그 관종짓 하려고 하다가 고소당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여성단체 대표들, 김재련, 그 다음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어쩌면 그 고소인 여자까지도 전부 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하고 그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재판부의 부담이 좀 덜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소송까지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뭐 워낙 또 뭐 김재련이 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걸고 또 제가 고소하는 사건들도 여러 개가 있고 또 고소 당한 사건 때문에 경찰서 불려다니고 서면 써서 제출하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좀 유능한 변호사 몇 분만 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그 민사 소송을 지금 좀 걸어갖고. 행정소송과 병행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도와주겠다는 변호사들이 연락이 없어갖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근데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 결과가 잘 나오면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그 세간에 잘못 알려져 있는 인식이 이게 좀 많이 불식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거기 이제 그 박 시장님을 명예훼손한 그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무슨 거의 뭐 명예회복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선택적 이토에 대해 분노가 칩니다. 얘기해주신 부분은 앞부분에 정철승 변호사님께서 역사적으로 기회주의와 선택적 정의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으로 가름하기로 하고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나서 이제 작가님과 사진 찍으시고 사인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부터 한마디씩 해주시죠. 제가 약간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감사드린 분들 몇 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머님 75세인데 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바람에 오늘 행사에 못 오셨습니다. 제가 기자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보살핌을 해주신 저의 모든 영감을 못참이 되고요. 어머님 이미영경님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를 있게 해주는데 두 명의 영인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14년째 저의 동반자가 되는 저의 아내 허미정님. 허미정님은 여자 음악인입니다. 드러머십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는 재즈입니다. 여성 재즈 드러머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그냥 희소한 자원인데도 저와 결혼한 후에는
거의 저를 위해서 서포팅 해주고 가사 일 같은 거 정말 도맡아 해주고 정말로 저는 밖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여성들보다도 집안에서 그런 일을 꾸준히 같은 거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여성들 보면서 정말 세상의 절반이 있다라는 걸 정말 실감하고 항상 보면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도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가지고 저희 아내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딸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딸이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아직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로 남자와 여자가 대립하고 갈등 안 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쓸데없는 가지고 머리 끄덕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조화와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이혼했다는 진위를 이해하는 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연이에게 이 재책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몇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 이선희님, 최청래님, 김현주님, 박수동님,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북한이 없었고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출판사 네 곳이 이 책을 내려고 할 때 좀 난색을 표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책의 가치를 봐주고 이 책을 처음으로 글을 쓰는 기자의 필력을 믿어주고 정말로 빠르게 시기에 맞춰가지고 듣지 않게 책을 내준 왕의 자제 변성욱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게 해준 취재원들 좀 잊지 못할 취재원들이 있습니다. 익명을 했던 분들은 뭐 따로 얘기하지 않겠고요. 먼저 김준영 비서실장님 오늘 자리에 오셨다가 가셨는데요. 김준영 비서실장님 정말 인격자입니다.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그 피해자 박 시장과 시장실 직원들이 자기 괴롭혔다고 했던 그 피해자로부터도 심지어 사건이 나고 나서 박 시장이 돌아가신 후에도 장문의 텔레그램을 주고받을 정도로 인정받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또 뭐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그냥 그렇게 진술을 해가지고 고육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김준영 실장님 진술을 보면서 그분 직원을 들으면서 아, 이 사건이 그냥 부풀려져 있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줬다는 걸 확신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멋진 분이 있습니다. 민경욱님 좀 나와주십시오. 이 책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취재가 정말 어려운 취재였었고 참 갈 길을 찾지 못한 시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 책을 나올 수 있는 데서 가이드 역할을 정말 해주셨던 사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민경욱님이었고요. 제 책의 절반을 민경욱님과 같이 썼다고 생각하고 저는 공동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특히나 이제 사월 사건에서의 직접 이 사건을 처리해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가지고 이 사건에 퍼즐들이 많은 퍼즐들이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좀 이 책이 나오고 진실이 아직 가고 있지만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미용님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고 전혀 계획이 없던 제가 많은 말씀 드리기는 것 같고 몇 년 전에 오늘 우연찮게 몇 년 전에 지금 페북에 계신 분이 일만인들에서 이제 제가 오늘 다시 인용을 했는데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명예 회복의 시간 분명히 올 거고요. 또 시장님을 가까이 보셨거나 또 지지하셨던 분 다 그 시간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짧게 시장님은 오셨지만 많은 지지자분들이 회복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피해도 당하시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프로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충분한 시장님과 가까이 오셨다는 저희들이 너무 무력함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근데
다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송 기자님이나 또 정경환 사장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송 기자님, 손 작가님. 그런데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내년에 이 책 비극의 탄생은 절판되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 하면 진짜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제 의도를 짐작하셨군요. 비극의 탄생 이 편을 쓰셔야죠. 비극의 정의로운 대단원. 그래서 네, 이 비극이 이것이 정의롭게 잘 끝나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는 회복되고 또 이 비극을 만든 사람들이 각자 적정한 책임을 지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손병과 기자라는 아주 용기 있는 기자 한 사람이 쓴 책이 이게 씨앗이 돼서 뭐 어떤 변호사가 또 나타나서 아 그러면 이거 좀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언론들도 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 이제는 제대로 밝혀야지 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보도하게 되고 국민들도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내년 안에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송 기자님이 또 열심히 밤을 새서 비극의 정의로운 대단원이라는 그런 책을 꼭 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송 기자님이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되셔가지고 그러고 계신데 좀 힘든 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내년에는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또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컴퓨터에 박원순.hwp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게 올해 오기 전에 한번 좀 참조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270페이지가 되더군요. 저는 책을 내고 난 후에도 저에게 있었던 이상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정교수님 말씀대로 이 기록에서 이어가지고 좀 대단원의 기록을 한번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구체적으로 뭐 드릴 말씀은 이제 없고 저는 사실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기자님하고 변호사님 다 대단하신 분들인데 거기 갑자기 엄한 여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분위기 깨실까봐 엄청 걱정했고 떨면서 왔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에 서보는 게 제가 태어나서 오늘이 처음 있는 일인데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중간중간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함께 하는 게 제 분수에 맞는 건가 싶어서 좀 두렵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용기 내서 앞으로의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다양한 이야기가 공감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최근에 화제였던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같은 드라마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거의 광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게 달려만 한쪽으로만 가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역사가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하듯이,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용수철을 다른 쪽 방향으로 기울여서 이걸 직선으로 만든다고 하듯이, 저희는 그렇게 역사를 바로잡는 그 순간에 서 있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들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데 관심이 있으셨기에 또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북콘서트는 영상으로 해서 여러 채널들에 올라가게 될 텐데 또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차 또 다른 북콘서트를 또 계획 중이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작가님 응원 부탁드리겠고, 여기 나오신 세 분 모두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고생해 주셨는데 다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